넵타일페어 17회 열리는 대전 KW 컨벤션 센터에 나와 있고요. 이렇게 입구로 들어오시면은 오늘 하루 행사가 열리는 중앙홀이 나옵니다. 지금 오픈 시간이 다 되어 와가지고 대부분의 부스 세팅은 끝난 상태이고요. 네, 오늘은 에코브릿지에서 나오셨어요. 지금 세팅이 거의 다 끝나가지고 이제 관객분들 들어오실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입장 3분 전이고요. 오늘도 많은 손님께서 찾아주셔가지고 또 재미있는 행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비콘부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용품들하고 다양한 생물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데이기코도 많이 데리고 나왔어요. 양서류에서부터 차와기코라든지 이렇게 크레스트기코들하고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 정말 정신없는 오전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랩타일페어 1부 행사가 시작되기 직전인데요. 오늘도 많은 손님들께서 지금 1부 행사 무대 자리를 채워주고 계십니다. 17회차 1부 이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랩타일페어를 기획하고 주최하고 있는 업체 비콘의 대표 홍민식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우리 티그리스 개표에서 증정해 주신 박스, 요걸로 경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가 들어있을까? 확인 안 해요. 자, 일부에서 하는 블라인드 경매라고 요거는 확인을 안 하고 경매를 진행을 합니다. 다만, 우리 티그리스 개코가 그렇게 좀 약간 녹록한 업체가 아니에요. 크레스티드 개코로 상당히 강력한 업체이기 때문에 이 속에 뭐 별거 아닌 걸 집어넣진 않았을 것 같아. 내 예감에. 밥그릇 또 하나 선물로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뜬금도 나오겠지. 자, 18번에서 이 박스와 함께 5, 4, 3, 10, 9만원 나와요. 9만원. 아직 신사했어. 요정이라고 자기를 불러요. 자, 내가 보기엔 귀신입니다. 경품의 귀신. 우리 큰 박수로 앞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버 박준혁 입니다. 야, 네, 오이 프로를 또 이런 또 올려라고. 유튜브 채널 이름이 조금 다를 때가 있어. 알겠어요. 정확합니다. 일단 간단한 소개 좀. 정확하게 오이트 랩타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간단하게 개인적인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이트 랩타일의 오이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옆에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강의. 여기 노는 것만은 아니고 유익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주제로 어떤 강의를 할 건지 살짝 스포일링만 좀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강의는 이제 탑출료에 대한 기본 수식 여러분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강의를 이해하시고요. 돈을 많이 넣으시고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우리나라가 또 겨울철에 그렇게 하면 또 여름철에 되게 있어요. 똑같은 물 뜨면 오면 여름철에 안 말라요. 그런데 물 구별하고 주시면 됩니다. 가보겠습니다. 랩타일러 파이팅! 랩타일러 가자마자 랩타일러 해보겠습니다. 네, 김수혜입니다. 이기가 관련된 사연입니다. 자, 리키러스입니다. 리키러스. 리키러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오케이. 좋습니다. 이 안에 당첨자가 있습니다. 한 번 리키러스. 됐나요? 그쪽에 나 불러가십시오. 여러분, 통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전 행사는 하루밖에 행사를 진행 안 했기 때문에 영상 찍을 시간이 정말 많이 없었습니다. 지난 랩타일페어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개체 소개를 해드리려고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이번 행사 같은 경우는 거의 개체 소개를 못 해드린 것 같아요. 사실 오늘도 예쁜 녀석들 참 많이 왔고 이렇게 다양한 사육장에서부터 은신처까지 나와 있었는데 이런 것도 소개 많이 못 해드렸는데요. 테라블록도 나오셨어요. 테라블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장에서 근무하다 보면은 정말 인기가 많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 사육장이다 보니까 손님들께서 되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킹스쿠키에서도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어서 나오셨고요. 오늘도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여름철에는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준비하신다는데 다음에도 한번 기대해봐야겠습니다. 페이먼트에서도 나오셨는데 되게 다양한 가골 개코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렇게 가고일의 진심인 업체라 정말 예쁜 다양한 개체들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오인트 레프타일에서 나오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나로 이렇게 다양한 파충류들을 표현해 주셨어요. 사실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그림체로 이렇게 파충류들이 표현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독특하더라고요. 구매 욕구도 들고 이렇게 책자도 나와 있으니까요. 다음에 행사에 나오시면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크레스티 개코로 정말 유명하신 티그리스 개코에서 나오셨어요. 여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오인트님하고 같이 미국에서도 쇼를 하고 오셨거든요. 정말 예쁘고 다양한 개체들, 특히 이런 테이카이라든지 정말 멋진 친구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 부스인데 오늘 저희 부스도 손님들께서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가지고 왔던 용품들 많이 나갔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조금은 가벼워질 것 같은데 이렇게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고요. 이제 행사 종료 시간이 끝나면은 또 정리를 해서 서울로 올라가야 될 텐데 그 과정까지 영상으로 찍어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랩타일 페어 17을 마치고 매장에 복귀했고요. 오늘 고생해주신 승재씨하고 잠깐 인터뷰를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신PD입니다. 오늘 고생도 많이 했고 그래도 대전분들이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좀 재밌는 행사가 됐었는데 오늘 소감이 어떠신가요? 사실은 잠을 못 자고 갔습니다. 그 날밤을 까고 갔고 그래서 솔직히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이게 부담감? 이게 좀 뭐랄까 다시 사실 잠을 못 자고 갔습니다. 날밤을 까고 가서 전날에도 사실 홍보한다고 그리고 다음에 부산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 영업을 좀 해야 돼서 좀 날밤을 좀 까고 갔는데 좀 사실 불안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인원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잘 될 수 있을까 걱정도 됐고 불안도 했는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우리 행사도 정말 성공적으로 됐고 참여하신 업체분들이나 입장객분들이 모두 만족하신 행사인 것 같아서 정말 정말 뿌듯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행사가 또 바로 연이어 있잖아요. 이 다음 행사는 어디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열리는지 한 번만 홍보해 주십시오. 네, 부산 백스코에서 다음 주 3월 2일 3일 양일간 진행이 됩니다. 부산 백스코 4B홀에서 진행되고요. 저번에 12월에 했던 부산 백스코보다는 조금 규모가 조금 더 커진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뭐 따로 경매나 오픈런 이벤트도 있을 예정이고 다양한 포토존과 그리고 카페테리아 그리고 입장객분들이 쉬실 수 있는 휴식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근데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다음 주 맞나요? 다음 주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모두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에 영상 재밌게 찍어가지고 영상 재밌게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